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기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이어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반기 공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커리어의 한주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쏙쏙 키워드 통해서 바로 알아봅니다. 에폭시 수지 국산화 성공이라고 나왔네요. 네, 네. 뭐 수지니까 화학 쪽인 건 알겠는데요. 네. 에폭시라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학 관련 회사일 것 같죠?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도화학입니다. 네. 1972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경화제 생산 기업입니다. 국내 4개 공장과 중국 1개 공장을 합하여 연간 30만 4천 메가톤의 에폭시 생산 능력을 갖추었으며 각종 고기능성 특수 에폭시 및 초고도 순도 수지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에폭시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채 X파일 오늘 준비한 기업은 국도화학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문자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채 X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국도화학에 대한 기업 소개도 필요하고요. 에폭시 수지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익숙치 않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에폭시 수지는 산업용 화학 소재로 선반이나 자동차의 표면에 발리는 도료, 즉 페인트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접착력과 최소의 수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화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꼭 알고요.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점유율이나 인지도가 이제 높은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어때요? 네, 매출의 40%를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가 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984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서 현재 세계 6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에폭시 에멀전 수지와 수용성 경화제 제품 등을 연구 개발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의 40%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신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성장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어떤 모집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채용은 경력사원과 신입사원 채용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요, 국내 영업, 종합연구소, 국제사업, 전략 구매 분야입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합연구소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각 모집 분야별로 그 모집 세부 사항이 다 다름으로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무지는 모두 서울 본사입니다. 근무지가 이제 다 서울에서 근무하는군요. 네. 자, 채용 절차나 또 모집 기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외국어 평가, 1, 2차 면접, 신체 검사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모집 기간은 5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니 시간 유의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그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형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관문 가장 어렵죠. 서류 전형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서류 전형 시에는 그 채용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지원 자격 조건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지원 자격 조건에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국도화학의 인재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국도화학에 적합한 인물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결론을 앞에 두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도화학 채용 절차 살펴보면요, 인적성 검사 후에 외국어 평가가 있어요. 이 외국어 평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외국어 성적이 있으면 보통의 기업에서는 좀 생략을 하잖아요. 네. 이 기업은 아닌가 보죠? 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2년 이내에 토익 스피킹 레벨 5 및 오픽 IL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어 평가를 미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국도학인 경우에는 ESPT라는 외국어 말하기 자격 시험을 보는데요. 이 ESPT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공인 말하기 자격 시험으로 그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IBT, 즉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통한 직접 수행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그 평가자는 동영상을 통해 수험자가 말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수행을 평가하므로
표정, 제스처, 참여도, 응징, 역 등 수험자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능력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니 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중에 문제집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보는 게 많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면접은 사실 조금 쉽다고 하네요. 주로 인성에 관한 그 질문을 주로 이른다고 하고요. 개별 네네. 면접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그 다대일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인성에 관한 질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비롯한 본인의 PR할 수 있는 질문들에 기본적인 그 준비를 조금 해가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또한 당사에 관련된 그런 질문도 제시될 수 있으므로 면접에 임하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공채 엑스파일 오늘 국도화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네네.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보고 가죠. 문자 주세요. 네. 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참 자주 보는 질문이죠. 네, 질문 네. 주셨네요. 네. 화학 관련 전공이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아, 어떤가요? 그렇죠. 화학 회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 관련 전공자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도전할 의욕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종합연구소는 석사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자만 가능하시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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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 주시죠. 자, 신입과 경력 TO를 따로 두어 채용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예. 채용 인원이 좀 궁금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네. 아무래도 경력과 신입을 같이 모집하다 보니까 이 TO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입과 그 경력의 TO를 따로 두고 채용하지는 않고 적격자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경력 질문들이 조금 유리한 게 아닌가 신입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경력자를 네.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신입분들도 안심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공채 X파일 오늘은요. 국내 점유율 1위 기업 국도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채용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의 한주연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